장경이 나와버렸다. 또 누가 놀러 왔다. 놀러 왔지. 와이파이 괜찮아지겠죠? 새 잠옷 아니고요. 이거 있던 잠옷, 어제 찢어진 그 잠옷, 어제 찢어진 그 잠옷이에요. 화질 하나 더 낮추면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컴퓨터로 볼 때랑 이 VR 핸드폰으로 볼때 댓글이 달라요? 이 뜨는 게 달라. 한국어 많은 거 보자고. 계속 이렇게 본다, 본다. 보인다. 기침 심하다고? 물어볼까요? 너 기침 심한데 괜찮니? 뭐? 기침 심한데 괜찮니? 나? 나 기침이 심하다고? 다들 널 걱정하고. 헛기침.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괜찮대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랑 놉시다, 얘, 오늘은. 저녁을 주문했어요. 기호 말로는 애틀랜타가 치킨.
그래서 기어 친구가 주문했습니다. 일 작업했어요. 두 시간 기로말로 네틀레 어쨌든 와이파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기기를 쓰면서 와이파이라도 놔볼게요.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작업했고요. 한 8시? 9시? 8시까지 작업한 것 같아요. 작업 계속 했고요. 여기 방, 옆방이 그 저희 그 스태프분들 방이 아니어가지고 멤버들 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여서 매니저님 방 가서 녹음했고요. 침대 누워가지고 다큐멘터리 좀 봤어요. 문어 나오는 다큐멘터리 봤어요. 한 30분 잤나? 20분 잤나? 부모님 연락 드려야죠. 지금 한국 몇 시예요? 한국 몇 시야? 한국 몇 시인가요, 여러분? 점심시간이야? 아, 오후 12시 22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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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점심시간이네. 점심시간 딱 점심 먹으면서 브이앱 딱 보면 좋겠네요. 제가 크게 말하지를 못해요. 옆방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문어 나오는 다큐멘터리 봤어요. 문어랑 친구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거 봤습니다. 제가 바다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보는 건 정말 좋아해요. 근데 막 들어가는 건 좀 좋아하지 않아서. 아, 문어의 일생 아니고 그 문어 선생님, 문어 선생님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맞지?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제 저번에 그 이게 좀 꽤나 많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가 있었는데 그 전날에 붓기가 꽤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 안심을 했죠 조금. 안심을 해서 네. 아 괜찮겠다. 그래서 춤을 좀 췄어요. 춤 연습을 좀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부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피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부은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모습에 꽤나 감동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스케줄을 부은 상태로 스케줄 하는 건좀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쓰이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좀 걱정을 꽤나 했어요. 감성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감사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둘러보기 한번 해볼까요? 아, 이 노래 좋던데?
연기 막 마이크랑 막 이 노래 좋지만 저는 좀 감성 있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고장났다. 컴퓨터 고장났다. 야 이거 봐. 어떡하지? 저는 맨날 이런 거 틀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어이가 없네. 왜 졸리냐? 아, 이 노래 이거 틀면 안 될 것 같아.
와, 이거다. 웅얼웅얼 뜻이 뭐냐고요? 웅얼웅얼은 의성어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처럼 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지 않고 살짝은 뭉뚱그려서 말하는 듯한 그런 모습 또는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웅얼웅얼 말하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웅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웅얼웅얼 했어요. 제가 요즘 또 생각이 하라는 건데 라디오 DJ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막 에너제틱한 라디오도 할 수 있는데 조용한 라디오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 하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이거지, 이 노래지. 네, 밤 10시쯤 뭐 언젠간 할 기회가 있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아니 오늘 노래가 뭔가 내 니즈에 딱 맞지 않네. 이거 들어볼까? 아니면 퇴근 시간 V앱이래. 퇴근 시간 라디오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하면서 편하게 하루 마무리하면서 듣게. 심야 라디오 좋아요. 그거 하고 싶어. 쇄골? 라디오 느낌으로 해달라고요? 라디오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내가 얘기했던 그 라디오는 게스트가 항상 있지 않나? 라디오 제목? 좋은데 라디오 제목 웅디오? 너무 단순해. 패스. 그래, 피스가 게스트 오는 그래 오늘 피스가 게스트 하는 걸로 하고 라디오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중디 중디 좋아. 중디
지웅 DJ, 지웅 DJ, 지웅 D. 라디용 좋다. 웅얼웅얼 하자고? 아니야, 웅디, 웅디오는 패스했어. 웅디오는 패스야. 중디의 웅얼웅얼? 춘데. 중디의 웅얼웅얼 멋있는데? 중디의 웅얼웅얼 문어가 오늘 게스트 문어를 게스트로 해서 한번 보자. 갈게요. 저 이제 댓글 못 읽어요. 저희 인터넷 보고 가요. 걔 라디오 레스코 하자. 그 라디오 진행하시는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이 이거를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잘 버텨주세요. 알겠죠? 대본 쓸게요. 빨리 쓸게요. 이제 문어와 게스트니까 문어 게스트를 이제 주제로 해서 아직 타고 있어? 응. 너 오디오 좀 채우고 있어. 챙겼어? 아니 안 먹을까? 먹어야지 끝나고 먹어야지. 하... 피곤하다 그치? 아니 그게 바다가 잠들 뻔했어. 내가 지금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혼한 웅디오의 외계인의 등진, 등장이래. 움직이면 끊긴대. 누가 화났어. 움직이면 끊긴다고 누가 말 좀 해봐 이랬어. 왜 이렇게 잘 끊겨?
끊기더라고. 이거 쓰고 있는데. 왜 왔어? 놀러 온 거야? 아니 그 밥 가지러 오는 김에 그냥 인사하러. 가지러 올 김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공연 잘하겠습니다. Atlanta pieces, you know what's going on. We got band out in Atlanta. Ooh, hit it one time. Skirt. Atlanta pieces, you know what's going on. Tomorrow is our show at 7:30. Be there or be square. Be there. Get your tickets, bring your family, bring your friends, bring your mom, your dad, your brother, your sister, your best friend, your friend, your enemy, everyone. Your cousin, uncle, grandpa, grandma. Yes, at the Coca-Cola Roxy Theater. Be there or you'll be missing out on some fun stuff. Okay, Atlanta Pieces. We'll be there. Good night. Bye bye. 잘 자요. 잘 잘게요. 안녕. 안녕. Bye bye. 맞습니다. 자 이제 심야 라디오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기호 빠이빠이 하는 거 10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빠이 기요. 빠이 기요. 빠이 기요. 급하게 써가지고 뭐 말이 맞진 않아요. 그냥 감성 있는 척. 뭔지 알죠? 네. 자, 문어 게스트. 렛츠고. 렛츠고.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라디오 고정 출연하려고 그러지. 라디오 DJ 하려고. 왜 하고 있냐니? 라디오 DJ 하려고 그러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갈게. 이거 이제 녹화해요. 녹화 들어갑니다. 카메라 롤, 카메라 롤, A 롤, B 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일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여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은 이 고된 노동의 삶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무려 8개의 다리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위장술의 대가 문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어입니다. 비인간 인격체의 후보로 불릴 만큼 꽤나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하십니다. 무려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구분하기도 하며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등 상당히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 인간의 필적할 수준의 지능인 부분들도 발견되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신데 무려 2분의 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남대 온대 연안에 분포하고요.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얕은 곳으로는 물이 빠져 웅덩이만 남는 조간대부터 심해까지 다양한 문화가 분포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뭐야? 문어님의 이 대단함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라디오 작가님 연락주세요. 저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야, 처음 멘트만 쓴 거고 뒤에는 이거는 인터넷을 보고 읽은 거예요.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일에 지고 인간관계에 지어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제 라디오 고정 간다나. 수고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완전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했어요. 바로 제가 오늘 MLB 보고 왔어요. MLB 경기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거만해요. 무려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달성한 남자라고요. 아, 그게 다였어? 난 뭐 더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근데 경기가 이겼어요. 아, 애틀랜타 팀이 이겼어? 응.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애틀랜타 팀의 팬은 아니어서. 한국 야구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한 시간이 돼가네. 저 배고프고 졸려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저는 야구 안 봐요, 참고로. 전 스포츠 잘 안 봅니다. 잘이 아니고 거의 안 봐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고 이러느라고 이제 왔어. 와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엄청 끊기네. 어 장난 아니야. 갈게요. 안녕. 안녕. 아 이거 달라고. Goodbye my choco chips. 안녕. 또 봅시다. 애틀랜타 피스 분들 내일 봅시다. 안녕.